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날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코스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플로리다 주민인 라니마우스 걱정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있다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며칠 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코스코에 들어가서 기분 전환도 해보려고 합니다. 허리케인은 하루면 지나가고 다음날 날씨는 너무 청명합니다. 이머전시 90개 들은 것도 지금 할인해서 21불이고요. 에어본은 36개 들었는데 그냥 요거를 비상용으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4불 할인해서 13불 49, 영양제를 따로 먹지만 뭔가 감기가 올 것 같다 하면 비타민C 1000mg에 비타민 D, 징크, A, E, 셀레늄, 망간, 전체적으로 면역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환절기를 맞아 하나 구입해 주도록 하고요. 유신엑스나 나이귤, 데이귤 등 감기약이 필요하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에드빌도 360개에 4불 50 할인해서 15불 49이고요. 어린이용 모트린도 3불 할인해서 10불, 자비즈 카프 시럽 이것도 3불 50 할인해서 12불 49, 타이레놀 어린이용은 10불, 어른용 500mg 자그마치 325개 들은 것은 4불 50 할인해서 16불 49입니다. 저도 지난 시즌에 이걸 샀는데 유통기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한 알도 안 먹었거든요. 또 이런 게 감기 들어와서 사면 비싸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나이귤은 하나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에 플루나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리고 넘어가겠다? 그런 자신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원래도 이렇게 나왔었나요? 이게 훨씬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데이귤, 낮에 먹는 거 한 병에 나이귤, 저녁에 먹는 게 두 병. 아무래도 이건 저녁에 먹는 거죠. 5불 할인해서 18불 29입니다. 유통기간이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나름 유통기간이 길게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비상용으로 쟁여두고요. TV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플로리다 굉장히 익스트림한 상황만 뉴스에 나오니까 여전히 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동네는 비만 많이 오고 바람도 그렇게까지 강풍이 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전이 몇백만 가구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정전도 피했고 인터넷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복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조금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저보다 큰 6피트 넛크래커. 이 친구들이 이름이 왜 넛크래커입니까? 굉장히 예전일 거예요. 저는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입에 그 호두 같은 걸 넣고 이게 크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넛크래커인데 요즘에는 다른 넛크래커들이 실용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리데이 장식으로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세트로 지금 마켓에 팔고 있네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힐링하고 갑니다. 바디로션이 보이는데요. 유리병에 들어있는 바디로션입니다. 가격은 3병에 13불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러나 PEG의 페녹시에탄올의 향까지 향도 중간쯤에 들어서 병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좋을 것 같진 않아요. 57불에 팔던 목크림을 10불에 파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SPF 25면 그렇게 뭐 자외선 차단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유기자찰 굳이 목에 발라야 되냐. 그러니까 일반 모이스처라이저 바르고 선스크린 SPF 50인 거 바르는 미네랄을 목까지 내려 바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 9불 97인데도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눈썹 정리 키트도 지금 9불 97 클리어런스 나왔는데요. 이 휴대용 거울도 신제품 들어오면서 밀려서 클리어런스로 9불 97이네요. 이건 알디에서 산 게 있잖아요. 기다려서 타이밍을 잡는 자가 승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불씩 더 세일이에요. That is CoQ10 important for the heart and for your circulatory system. Yes. Not bad at all. It's not bad. And you know what? It's just a little bit and that's it. You're done for the day. CoQ10 리퀴드 액상으로 된 건데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걸 차갑게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냉장 보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주니까 맛이 괜찮습니다. 코큐텐 먹어야죠. 지금 캡슐로 먹고 있는데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면 꺼내서 먹게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맛은 약 먹는 맛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이 왜 위험한 쇼핑입니까? 지금 전기 인터넷이 안 나간 제가 불평을 얘기할 포지션은 아니지만 뭔가 재난 상황이 스치고 지나간 무드로 이 하이쥬 같은 걸 막 씹고 싶은 그 뇌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프로틴 바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벼르고 있었던 쿠션 머시멜로만 나는 프로틴 바가 저희 동네는 없네요. 사람들이 맛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저번 입고된 게 전부 품절됐나 봅니다. 제가 다시 들어오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건 제가 하나 사려고 합니다. 백세님들 이거 보셨나요? 혹시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사용해본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장난감이라면 장난감인데 너무 신기한 물건입니다.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볼인데 핸드 컨트롤드 액션 오빗이겠죠 이게? 손으로 컨트롤되는 액션 볼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과학머리 없는 사람은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공을 둥둥 뜨게 하거나 던지거나 내 손을 직접 대지 않고 모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20불이고요. 이걸 집에서 굴리면 강아지가 흥분하겠죠? 6세 플러스라고 돼 있네요. 7, 8세용 장난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프로틴 초콜릿 바도 못 산 저는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런 옛날 게임 요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했겠지만 이 아케이드 머신 600불입니다. 무슨 게임 들었지? 버블이 들었고요. 볼링 들었고 테트리스 이런 게 없네요. 이 팩맨만 들어있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은 200불입니다. 시즌에 악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카시오 기타 번들이 있네요. 이것은 50불 할인해서 150불입니다. 새로운 공주들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디즈니 공주들을 17불에 팔던 게 있었는데 옷과 액세서리 신발이 들은 번들이 30불에 들어와 있고요. 2.8피트 디즈니 프린세스 이건 70불이네요. 32인치 81cm 이 두 살짜리 어린이들은 같이 수면 친구 같을 수도 있는데 모아나, 엘사, 라푼젤이 모입니다. 뒤에 다른 공주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옷 갈아입힐 수 있는 액세서리 걸 수 있는 공주들이 더 놀기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엔칸토의 누구죠? 셋째 딸인가? 커스코에서 처음 보는 장난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그웨이 고우카트 프로 2.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형 화면 앞에 이걸 놓고 자동차 경주하는 걸 느끼라는 거잖아요. 실물이 있습니다. 어른이 앉기에는 굉장히 컴팩한데 뭐 아이들이 앉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이고 가격은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150불이 아니라 1599불, 1600불입니다. 1600불짜리 장난감 역할을 할까요? 세라믹 히러 타워가 12불 할인해서 43불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원래 가격도 조금 올랐는데요. 요건 작은 거고 이게 홀룸 조금 더 넓은 면적 커버하는 것은 70불입니다. 지금 약간 바람이 불고 선선한데 날씨가 하루도 쌀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캔들 켜는 사람이 아닌데 이 무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양키 캔들 하나 집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중에 몇몇 향은 너무 세지만 순한 걸로 제 방에 하나 켜놔야 되겠습니다. 양키 캔들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6팩에 20불입니다. 주기적으로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 사는 분들 우리 플로리다 주민들을 보면 뭔가 외계인 침공이 있을 때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허리케인 지나간다고 하면 카운티마다 파크를 열어서 그 모래를 나눠줍니다. 샌드백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모래 그 주머니는 나눠주고 모래는 자기가 퍼서 가져오는 것인데 거기도 삽이 있지만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삽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혼잡하지 않게 척척척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누가 가이드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차 대고 모래 싣고 가고 이런 루틴이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혼자 샌드백 나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줘요. 그런 좋은 이웃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허리케인 지나간 후의 복구도 힘을 합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만 보이는 진저브레드 하우스 번트팬이 있습니다. 진저브레드 하우스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장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정서적인 아이템입니다. 가격은 24불이고요. 이런 게 선물용 아이템으로 괜찮을까요? 이게 스탠컵인데 보온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올려놓으면 보온이 된다. 그런데 이게 디시워셔 들어가는 용은 아니고 손으로 닦아야 되면서 컵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가격이 100불이네요. 아무리 봐도 이 큐리그 번들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게 프로서까지 100불이고 아마존 프라임 세일한 것보다도 가격이 좋은데 이 큐리그 케이크컵 안 마시겠다고 하지만 세일 나오면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사고 버티는 게 이거거든요. 이 베큐움 실링 시스템 세모를 산다 이걸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녹여 먹느냐 그러니까 녹이기 전에 다 먹거나 한 토막 정도 그냥 얼려 놓는 것인데 이 기계가 25불 할인해서 75불이고요 실러 백이 4불 할인해서 16불입니다 요 백은 이제 커클랜드 브랜드인 거죠 이거 지금 100여 불에 살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머신은 10월 27일까지 세일이고요 실러 백은 13일까지 세일이네요 약간 고민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살림을 열심히 할 사람이냐 그렇게 보면 아닙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컵은 이건데요 20불 컵 하나에 5불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유리라고 하는데 너무 가벼워서 유리 같지 않은 더블 월이니까 중간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가벼운 것인데 이거 구입할 것 같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불 20불씩 하던 비치 타월이 지금 4불 97 어린이용 비치 후드 타월 이렇게 머리에 끼워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지금 7불이요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코스코 비즈니스 센터에서 산 소분 포장된 쌀 보셨나요 그게 40파운드에 26불인가 그랬는데 그게 있으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허리케인 빠져나가자마자 그러니까 퍼블릭스는 문을 열었어요 새벽 4시 30분까지 비바람이 좀 셌고 그 이후로 조금 잠잠해지면서 지금은 바람이 딱 요 정도 불고 있습니다 퍼블릭스는 오후 2시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와 있고요 지금은 강풍은 아니고 그냥 시원한 바람 정도 불고 우리 동네는 비가 계속 왔고 그러니까 강풍이 불었지만 지금 여기 아직 청소하는 분들이 나온 건 아닌데 그렇게 나뭇가지가 막 쓰러져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올랜도에서도 지역별로 이 바람의 세기나 그런 게 달랐을 수는 있습니다 마켓들이 벌써 여냐 저처럼 허리케인 전에 분명히 음식을 다 집에 사 놓았을 거지만 허리케인 지나가면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일부 간편식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샌드위치 샵에 빵이 없어서 전부 랩을 해야 되는데요 뭘 사가지? 악천후가 지나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상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디즈니월드도 전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요 새벽에 비바람 몰아치고 막 이런 긴장 상태를 겪었을 때는 집에서 며칠 요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김에 청소 빨래는 할 겸 이 디스틸드 와이 비니거 코스코에 6병에 8불에 팔거든요 요거 하나 집어갈까 봐요 원산지 문제로 먹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오늘 같은 무드에 이거 보일 때 하나 더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가 위험해지고 있네요 설탕이 안 들었다고 하지만 고구마 말랭이가 얼마나 당을 올리겠어요 베이킹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홀썸 브랜드의 파우더 슈가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게닉 난지에모 제품이고요 파우더 슈거 이렇게 대용량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6파운드의 가격은 10불입니다 마누카 허니 UMF 10플러스 짜리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요건 지금 6불 할인해서 24불입니다 10월 27일까지 세일이고요 저는 이걸 샀는데 플레인 요거트에 이 허니 맷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맷방울의 당분을 허용한다면 요 허니도 나쁘지 않습니다 백세님들 제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 디카페인을 2병 사왔잖아요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내년까지 커피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을 오랜만에 보는데 제인 오틴 원작 넷플릭스 영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고 이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요? 네 부럽습니다 독서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나 사서 해야 되지 않을까 350개의 퍼즐이 들어있다 이게 IQ 검사입니까?
예, 가끔 뭔가 두뇌를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넘버를 직선, 대각선 뭐 이렇게 맞추라는 거잖아요. 6분 안에 해야 된다. 이거 6분 안에 못 끝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백세님들. 왜 할머니들이 그렇게 크로스 퍼즐 많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퍼즐을 많이 해서 두뇌를 계속 움직여야 뭐 치매 예방이라도 되지 않겠어요? 비즈니스 센터에서 봤던 거 10불 49에 동네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모드로 이런 거 확 질릴 수도 있는데요. 모로코 식당 같은 데 가면 만약에 이 정도 양을 시킨다 하면 가격이 한 3배 정도 살 거고요. 오늘 모로코로 가느냐 프렌치로 가느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아이템이 있네요. 크레이프에 초콜릿 발라놓은 거. 이건 10불인데 딱 봐도 너무 무섭죠? 지난번에 욕하면서 사간 이 라나 이탈리안 소시지 라비올리 지금 4불 할인해서 8불일 때 한 팩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12월 1일까지거든요. 두 팩 더 살까? 4분 살짝 안 되게 삶은 다음에 옆에서 팬에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구워놓습니다. 거기에 페스토를 약간 넣고 이걸 건지자마자 버무려주면 도시락에도 넣을 수 있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소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든든한 감이 있어요. 치즈만 들어있는 여자들의 라비올리라기보다는 소세지 들어있는 남자들의 라비올리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밭에 가서 딴 그 블루베리 자그만치 네 버켓이나 땄는데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한 여덟 버켓은 따야 되나봐요. 일반 블루베리가 5파운드에 12불이고요. 올게닉 블루베리가 8불이면 이건 파운드당 2.6센트 저건 파운드당 2.3센트 그러니까 0.3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다면 올게닉을 사주는 게 낫겠죠? 특이한 게 이번 허리케인에는 물과 휴지가 동네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 스쿠시 멜로 인기 무엇입니까? 심지어 시리얼로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에 엑스라지 100이 들어있다. 가격은 6불 69입니다. 장바구니 보여드릴까요? 크게 위험할 뻔. 제가 안 사던 것들이 조금 들어있지만 그래도 케이크 한 이런 건 지나갔습니다. 탄수화물로 라비올리와 고구마 이런 게 있고요. 혹시 모를 감기 몸살 대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린이 없는 집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또 요거트를 안 샀네요. 나가다 요거트 집어서 요거트에 꿀 3방울 떨어뜨려서 블루베리 넌 넣고 먹으면서 주말을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허리케인, 지진, 산불, 전쟁. 오늘 내가 그 경로에 있지 않을 뿐이지 언제 재난 경로에 내가 서 있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24시간 재난 현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 경로에 없지만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겸허해질 수도 있지만 또 24시간 재난 상황에 처한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난 경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바치는 힘을 만들어 가야 하고요. 복구 지역에 그 힘을 나눠주어야 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이시는 분들은 제가 도네이션한 사이트 링크를 붙여둘 테니 작은 도움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이사와서 저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때문에 어떻게 사냐? 저 동네 절대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매년 오는 허리케인을 견디면서 이 플로리다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허리케인 때문에 절대 못 산다? 저 동네는 지진 때문에 절대 못 산다? 저기는 산불 때문에 절대 못 산다? 저쪽은 위험지역이라 절대 못 산다? 그러면 세상에 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지다 보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백세관리클럽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 하루의 소중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충전기가 있습니다. 선이 하나 또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설명서를 봤지만 그냥 켜고 끄는 버튼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손 안 대고 움직일 수 있는 공인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왠지 이걸 자세히 보면 알 것 같은데 제가 미스테리로 원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후기를 말씀드릴까요? 일단 코코야 네 건 아니고 이게 뭐 텔레비전에 부딪힌다고 해서 화면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강한 건 아니고요. 서로 쳐서 공중에 날려서 놀 수 있는 건데 스트레스가 풀렸냐고요?
얘가 막 집을 돌아다니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